네. 안녕하세요. 우윤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표님, 저는 우윤혜라고 합니다. 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 뭐 유튜브 틀면은 나오는 분인 것 같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많이 하시죠? 아, 많이는 하진 않고 한 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잘 나가는 가장 핫한 방송인, 가장 핫한 유튜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윤혜님 저 노래도 찾아서 네,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너만 모르게. 오, 너만 모르게는 무슨 노래죠? 제 노래는 아직 아니에요. 들으신 건 맞죠? 한 사람. 아, 맞습니다. 한 사람 제목은 맞았습니다. 아, 네. 틀렸습니까? 제가? 맞나? 제가 제 노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뜻깊은 방송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네. 예, 요즘 너무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저희 언론 아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뭐 그 시민의 그 눈높이에서 그렇죠. 시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 그리고 뭔가 요청하고 싶은 것 이런 거 가감 없이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요즘 질문 요정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잘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패널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 들어와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특별히 제작한, 안녕하세요. 주문 제작한 티셔츠를 입으시고 네 분이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예, 예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정말 공부를 정말 잘하셨을 것 같은 뭔가 안경을 또 다 쓰고 계시잖아요. 한 분만 빼고 그런 느낌, 브레인들이 모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음엔 안경을 쓰고 나올 아, 이 네 분의 직종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도 참 궁금한데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저는 현재 YTN 노조 지부장. 네, 직업인 거죠, 노조가? 직업은 아니고요. 네. 원래 직업은 기자, YTN 기자고요. 네. 아, 기자고 지금은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YTN의 Y자, 핑크.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 핑크, 네. 핑크 티셔츠 마음에 드십니까? 아,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핑크색 옷을 입어봤어요. 근데 잘 어울려요. 네, 네. 잘 어울려요. 제 몸과 핑크가 겹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예쁘세요. 네. 네. 이렇게 약간 텔레토비처럼. 텔레토비요? 그런 느낌 있네. 네. 입니다. 네. 그리고 TBS 보라색 홍지연 지부장. 네, 안녕하세요. 보라돌이. 네, 보라돌입니다. TBS 네, 작가님이시죠? 저는, 네. 네. 이렇게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작가 출신이고요. 네. TBS 노조 지부장입니다. 아, 네. 두 분은 지부장님이시고 두 분은 본부장님이시고 뭐 다릅니까? 뭐가 더 높은 거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고 조합원 인원수 1,000명이 넘으면 1,000명이 넘으면 본부 1,000명 이하면 지부. 아, 그렇군요. 무슨 두 분 피라미드 조직 같은데. 그런데 Y랑 T는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아직 1,000명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아, 회원들이 1,000명이요? 네. 네. 아, 전체 직원이 1,000명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회사 규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KBS의 강성원 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에서, 일단 아껴 고향도 네. 부산이고 부산에서 취재기자 생활하다가 네. 지금 KBS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느낌은 비주얼은 KBS 사장님 느낌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높은 직. 높은 분. 네. 기자님이시군요, KBS.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MBC 본부 강자 이용찬이라고 합니다. 네. 기자 출신 2003년부터 20년 동안 기자 생활하다가 네. 올해부터 뉴스 지금 연차를 강조하시고요. 아, 네. 이 바닥의 생리가 나이보다 네. 입사 연도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건 아니고 2003년도 입사다. 지금 제일 오래되셨나요, 연차가? 그러게요. 강성원 본부장님 저는 2005년도 있어요. 2005년. 아. 보한석 부장님은? 저도 2005년입니다. 아, 그러세요? 2년 차이. 네. 예, 제가 자꾸 너무 젊게 보이셔가지고 네. 참 후배일 듯한 그런.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주얼 담당이시니까. 아, 네. 네. 홍지연 지부장님은 얼마나 되셨죠? 저는 2003년에 방송을 시작했고 네.
그리고 TBS 직원이 된 거는 2020년입니다. 와, 네. 그러면 거의 다 20년 가까이 방송 생활을 하신 분들이군요. 고인물. 그럼 고인물 중에 고인물. 우리 대표님은 그럼 변제. 저는 아 1992년에 아, 네. 네. 작가가 돼서 예, 한 10년간 작가 생활을 하다가 네. 방송사 비정규직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미디어를 전공해서 네. 예. 예, 그 교수 생활을 하다가 네. 예, 돌아와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야, 30년. 뭔가 벽이 확 느껴지네요.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교수님에다가. 예, 저만 1900년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언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아, 너무나 영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동간을 당장 지명 철회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시민이 언론의 주인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라 공영방송 언론 아싸! 오늘 첫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진순입니다. 아, 요즘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공영방송 둘러싸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분들 사이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게 꼭 굳이 있어야 되는 건가? 지금 채널이 아주 차고 넘치고 뭐 인터넷 통해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다 보고 하는데 굳이 공영방송 수신료까지 내가면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과연 뭔지, 공영방송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네 개 노조 위원장님들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방송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 저와 함께 진행 맡아주실 우리 오윤혜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제가 가수로 데뷔했지만 요즘에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 방송을 그냥 하루만 갔었지 방송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론 아싸를 첫 방송을 시작으로 그동안 뭔가 언론에 문제가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아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응원과 격려 그리고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출연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를 비판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겠다. 심장이 뜨거운 부산 사나이 언론노조 KBS 본부 강성원 위원장입니다. 공영방송 MBC를 탐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모진 탄압에 맞설 강한 뚝심 언론노조 MBC 본부 이호창 위원장이십니다. 손댄 프로그램마다 시청률 초대박 전략기획실 브레인에서 노조 위원장으로 기적의 회생을 꿈꾸는 언론노조 TBS 지부 송지연 위원장입니다. 어떤 자본이 들어오든 YTN은 결코 장악되지 않는다. 3249일의 투쟁과 승리의 주역 언론노조 YTN 지부 고한석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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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여기 모이신 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 공영방송에 종사하고 계신 현업 언론인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네. 요즘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예, 현직 언론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오윤혜님, 공영방송을 뭐라고, 뭐 어떤 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지. 제 짧은 지식으로 공영방송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들어간 그런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유료로 돈 내지 않아도 그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네네. 그 정도만 알고.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네. 볼 수 있는. 그 정도 예. 느낌인데 KBS는 제가 알고 있고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MBC도 공영방송 느낌일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상. 네. 근데 YTN이랑 TBS는 정확하게 정체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MBC는 왜 공영방송? MBC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네. 소유구조 자체가 공적인 소유구조인 거죠.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학회요? 예, 예. 아,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정수장학회... 정수가 누구예요? 정수장학회는 네. 박정희의 정, 유경수 여사의 수를 붙인 정수장학회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상 30%의 지분만 가지고 있지 경영에 간섭은 전혀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방문진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MBC를 경영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네. 그러니까 재원은 이제 민영으로 광고나 자체 프로그램 통해서 네. 수익을 얻지만 지배구조 자체가 사용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YTN. YTN이 연합 텔레비전 뉴스의 약자였어요. 아, 아 네. 그럼 연합뉴스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YTN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합통신이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갖고 있었, 그렇죠, 소유하고 그렇죠. 있었다. 소유하고 있었죠. 네, 기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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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네. 외환위기가 닥쳤어요. 97년도에. 그렇죠. 97년, 98년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당시에 연합통신이 YTN 경영을 잘 못해서 YTN이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네. 그때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YTN을 살려내요. 그때 들어온 게 현재 공기업 지분들이에요. 공기업 지분 몇 네. 프로입니까? 지금 한전 KDN 같은 경우는 21.523% 52%. 네. 한전 자회사죠. 네. 네. 죄송합니다. 21.43%. 네. 마사회는 9.52%. 마사회요? 네. 네. 얼마요? 그렇게... 마사회가 20몇 퍼센트? 아니라고요. 한전 KDN이. 숫자에 약하시죠? 아, 괜찮아요. 대략. 한전 KDN이 21.43. 네. 마사회는 9.52. 아, 9.52. 그렇게 갖고 있어요. 한 합심 30% 정도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또 다른 주주들은 어디가 있냐면 한국인삼공사가 있고. 인삼공사? 뭐, 네. 우리은행이 있고. 네.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은 이미 민영화가 돼가지고 지금 공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어디까지 얘기를 근데 아니 그래서 한 예, 공기업이 지분을 그렇죠. 네, 외환위기 때 공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공기업 지분이 지금까지 왔고 30%? 그래서 YTN의 소유구조를 보면 공기업들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준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네. 대주주인 공기업들이 그동안 YTN 보도에 어떤 사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적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공기업들이 역할을 해준 거고 또 반대로 이 공기업 지분 때문에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들이 내려왔습니다. YTN에요? 네. 뭐 이제 뒤로 또 이동관 씨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테지만 공기업 지분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보장해 줬지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보장해 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YTN이 대량 해직 사태도 겪고 하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의 역사 덕분에 네. YTN이 준 공영방송으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YTN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노동조합에서 예, 많은 그 언론인들이 해직을 무릅쓰고 일권의 성과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누가 자본으로 넘기려고 하는 조심히 이렇게 이야기 중심이 YTN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렇게 중심이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TBS TBS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영 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서울 사실, 지역. 네, 네 서울 네. 지역이요. 1990년대에 이제 지상파 라디오로 시작을 했고 최근까지도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저희가 재단 전환을 합니다. 네. 어떻게요? 뭘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시 네. 사업소였기 때문에 여기는 공무원이에요. 여기서 그쵸. 일하는 분들은 서울시 그래서 세금으로? 시장이 무슨 어디 행사를 간다 그러면 쫙 가서 이제
행사 쫙 이렇게 중계해주고 이제 그런 사업소였는데 그러다 보니 언론으로서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러 그 뭐 시민사회 언론계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독립된 미디어 재단으로 그러니까 소유주가 재단인 거죠. 서울시가 아니고. 네. 재단이고 그 재단에 서울시가 지원을 한다. 예산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폭망한 거죠. 맞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16일에 그 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원 조례안을 없애는 폐지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시 세금을 아예 못 주겠다? 지원은 안 하겠다? 그렇죠. 근거가 사라지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기 전부터 이렇게 TBS는 편파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이제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네. 첫 번째로 한 일이 TBS 지원 조례안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조례안은 없고 이 상태로 가면 네. 올해 말로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TBS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여러 공청회와 그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함께 시민들이 만드는 새로운 TBS 조례안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했고요. 그걸 지금 주민 조례 발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주민들 2만 5천 명이 서명을 하면 네. 서울시의회에 올릴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했으니까 서울시의회에서 되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주민조례를 위한 네.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예.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오늘 모이신 네 분의 공통점이 공영방송의 노조위원장이다. 그리고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 식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간단히 지금 각 사별 상황을 현재 상황을 간단히 좀 브리핑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들으면 네. 전체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보통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가 이렇게 쪼각쪼각이라 잘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 화이트보드를 드렸습니다. 네. 그 네 분 간단히 각 사의 상황을 각 방송사 상황을 설명해 주실 네. 수 있는 키워드 한마디씩 적으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으시는 동안 이 대표님께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 왜 중요한지, 공영방송의 역할이 뭐길래 이 네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공영방송이 기본적으로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유지하는 언론사는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들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운영하는 언론사가 네. 공영 언론인 것이고 그래서 공영 언론의 주인은 어떤 민간 자본이나 특정 정권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예,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네. KBS 주인, MBC 주인, 우리 YTN, TBS 주인 모두 시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들을 한번 폐지하거나 혹은 민간 자본에 팔아먹어버리면 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영방송으로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버리면 끝! 다시 살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공영방송을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무라고 야단치고 보완하고 그 좀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야지. 네. 안 그러면 그 제가 저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영방송들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 호락호락 거기 쌍수 들고 박수 치고 이랬으면 아마 이렇게 핍박을 안 당했을 거예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저쪽에서도 자꾸 예, 이 사람 저 사람 자르려고 하고 조사하고 계속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일 거라서 네. 다 썼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다 함께 들어주실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예, 역시 이동관, 놀이터, 놀이터, 폭풍전야,
폐업 직전. 네, 그렇습니다. 누구부터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KBS 놀이터? 놀이터. 예. 그, 저 놀이터라고 썼는데요. KBS가 당연히 저는 국민들의 위안과 이 즐거움을 드리고 하는 놀이터가 돼야죠. 네. 저희는 당연히 그래야 할 책무가 있고 한데, 공교롭게도 제가 쓴 의미는 그런 국민들을 향한 놀이터가 아니어서 매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놀이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참고 사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지금 KBS 여의도 18번지 본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화환들이 쭉 있네요. 예, 그 저 근조 조화들이죠. 근조 화환. 네. 네. 대부분 보면 이런 것들을 저기 근조화환 보내달라고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이 앞에 이렇게 천막 치고 계세요. 계속 확성기도 가지고 오셔서 아마 우리 오윤혜님은 네. KBS에도 방송하고 계셔서 오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매주 KBS를 가면서 놀라고 네. 있는 것이 아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앞에 저렇게 커다란 스피커에서 트로트가 나오면서 갑자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라는 이상한 방송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아니 이게 여의도가 맞나? 막 당황스럽고 그리고 경호도 너무 삼엄해져가지고 이제 출입하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좀 맞아요. 까다로워졌거든요. 예. 이게 다 요것들 요런 이유들 때문이었군요. 네, 그렇죠. 뭐 저희 사실 뭐 다 이것도 언론의 자유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네. 근데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거 괴담 육포. 폐륜정담. 근데 그 괴담도 보면 이런 네. 후쿠시마 괴담, 그죠? 뭐 사드 괴담. 네. 이런 사드. 것들을 보면 뭐냐면 저희가 사실 언론이 이런 것들에 그냥 막 지르는 주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고 한 것들은 당연히 언론이 접근을 해서 더 깊게 파보고 그런 것들을 제기함으로써 또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나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되게 듣기 불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기네들이 듣고만 싶어 하는 얘기들 그러면서 모두 다 괴담 처리해요. 자기네들이 듣기 싫으면 다 가짜뉴스래요. 네. 그런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공산당 기관지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뭐 저희 보십시오. 그 TV 수신료 문제도 이제 불거져 있는데 KBS 1500명 이렇게 실직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들 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매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주장 100번 양보해서 그럼 KBS가 더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럼 저희가 더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가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저희는 또 그럼 아주 기계적으로 가운데서만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 이분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놀이터라고 예, 그래서 놀이터라고 썼습니다. 예.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모자이크를 너무 많이 쳐서 사실 좀 알아보기 힘든 장면들인데, 네. 그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비단 여의도 18번지 저희 본사 주변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방송국 내부까지 이렇게 들어오셨었어요.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저는 선량한 시민이라고도 생각지 않는 게 그 네. 말씀의 수위라든지 태도가 너무나 폭력적이셨어요. 입에 제가 참아 지금 방송에서 담기 힘든 그런 욕설이라든지 행동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KBS 직원들한테요? 직원들 뿐만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 관계자분들 사실 시민분들도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그 커피숍 네. 입구 한 데까지는 네.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그런 폭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누구 타겟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여성 직원 중에 한 분이 여기 저희 업무 공간이니까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나가 그 이런 얘기들 하시면 좀 나가서 해주십시오. 집단 린치가 벌어진 광경이에요. 그 여성 이게. 직원을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희 안전요원들 이렇게 에스코트 받아서 피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더러워서 피했거든요. 네. 이분 용기를 그냥 내신 거예요. 네. 당연하게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욕설이라든지 폭언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분들이 싹 정리됐어요. 그러면서 쫙 밖으로 나가신 거야, 그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 좀 약간 이제 그 들어올 때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화가 많이 됐죠. 네. 근데 저는 뭐냐면 이게 저희들이 구성원들도 목소리 당연히 내야 되고 저희 구성원들도 단결해서 뭔가에 대한 이런 것들 메시지도 계속 드려야 하지만 그것 플러스 저는 정말 선량한 시민 한 분 한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권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기에 들어오는 이 세력들에게 뭐 노동조합도 당연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시민 한 분의 목소리를 그들은 두려워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모일 때 네.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좀 더 첨가를 드릴게요. 아까 그 외곽에 이렇게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돌아가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조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조환이. 그 네. 어린이집이 이제 직원들 어린 자녀 네. 미취학 애들 네. 그 같이 이제 그 케어해주는 어린이집인데 네. 사실 그까지는 좀 가지 맙시다. 애기들한테 이런 것까지 보여줄 맞아요. 필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 뭐 경계선도 그어보고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 오히려 더 하세요. 안 통하죠. 그래서 더 들어오시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좋아해서 화환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좋아해서 화환으로? 화환으로 바꾸는데 뭐 그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애기들 보면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죠. 당연하죠. MBC 상황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이동관. 이동관. 전 처음에 네.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저번을 진짜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니 막 이동관 하니까 나는 몰랐는데 13년 대단한 분인가 봐요. 나름 유명한 이 바닥에 핵인사입니까? 핵인사? 장인입니까? 장인이죠, 장인. 네. 방송장학 기술자. 아. 전 최근에 상황 보면서 근데 저는 사실 암울한 게 KBS의 이 그림들이 우리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얼마 뒤에 제가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분들이 고스란히 MBC로 와서 오겠네요. 이런 시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년에 MBC가 정권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고 아시겠지만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청와대 출입기자들 대통령 전용기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안 태워주고 네. 이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얼마 전에는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자료를 외부를 유출했다고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가장 1순위가 사실 MBC였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KBS로 관심이 대부분 쏠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KBS 이사장 교체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딱 이동관이 임명되자마자 오늘 당장 이제 박문진 이사장 을 해임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MBC의 대주주고 MBC의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얘기하면 방문진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예요.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바로 해임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방통위원회가 지금 이동관 위원장 임명하기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네. 지금의 방통위원들이 김효재 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방통위원이 5명인데 지금 3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 2명이 없어요. 네. 3명 중에서 2명, 여권 추천 이사 둘이서 모든 결정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KBS 거기서 이제 그 2명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이사장 교체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MBC의 박문진 이사장은 교체하겠다라고 오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박문진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박문진 이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방통위도 박문진을 조사하겠다라고 이번 주부터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박문진에 대해서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방통위에서 오늘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키겠다는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이게 상식적이면 사실 안 되는데 네. 그것들을 자기들이 어떤 명분이라도 갖다 붙여서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자기들이 회의에 붙이고 회의 통해서 두 명이 제적은 과반수라고 해서 그냥 의결해갖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KBS, MBC 모두 끊임없이 감사원 감사, 수사 뭐 이게 계속 연속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문진 이사장을 날리겠다라고 하는 건 이사장 날리고 이사진 바꿔서 사장 바꾸겠다. 사장을 바꿔서 이 전체 이 방송사 안을 다 이제 본인들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재편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수사가 안 끝난 해도, 네. 조사가 안 끝났는데 해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
경찰 조사가 안 끝났는데 구속영장부터 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만 해도 뭐 조사의 필요성, 수사 필요성 때문에 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거의 뭐 재판에서 유죄를 그, 조사도 안 하고 유죄 때리는 판결을 먼저 내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예, 예, 예. 행동들이거든요. 네. KBS만 해도 사실 감사원이라는 절차라도 거쳤어요. 감사원 조사라도 끝났는데 MBC는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인데 그 감사받는 대상의 수장을 교체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임명 한 달여 뒤에 만약에 임명을 강행을 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명돼서 이런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나 이런 절차를 그 무리하게 거치면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될 수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요청 탄핵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네. 결국 이동관한테는 피를 안 묻히려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있는 그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온갖 피를 다 묻히겠다라고 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이동관 후보가 정식으로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네. 우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일정을 다급하게 원칙 없이 지금 막 강행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방송자와 기술자가 등장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역시 이동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폭풍전야 설명해 네. 주시죠. 이게 보면 언론 장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Y10에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를 이미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에 썼고 그게 공기업 지분 매각이에요. 네. 한전 KDN이나 한국 마사회는 애초에 Y10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7년째 흑자고 돈을 잘 벌어요. 성장성도 있고 우량 자산인데 왜 맞아요. 팔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 팔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국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속 전화하고 뭐 상급 부처인 농림부에서 네. 뭐 마사회장 세종으로 불러들이고 네. 한전 KDN은 뭐 공공기관 경영 평가 뭐 이런 걸로 겁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팔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누가 이 Y10 지분을 가져갈지 어떤 자본이 가져갈지 결정을 네. 할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는 5월 초쯤이면 일간신문에 Y10 매각 공고가 나는 거였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네. 오면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어떤 폭풍이 올지 모르겠어요. 계속 재난안전 문자는 막 오고 하는데 이게 바람을 동반한 네. 태풍 같은 것일지 아니면 폭우일지 저희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정치 권력이랑은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자본 권력이랑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분 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YTN 구성원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이 폭풍을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게 다만 어떤 폭풍이 오든 간에 잘 버티고 견디자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준공영방송이었다가 민간에 팔려서 변질된 뭐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왜냐면은 뭐 방송은 네. 아니더라도 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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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서울신문이 이제 공적 자본들이 주로 그렇죠. 갖고 있다가 그걸 이제 건설사에 매각을 알았어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으면서 네. 상당수가 퇴직을 하는 사태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호방건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수를 해서 네. 호방건설이 인수하기 전에 호방건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게 있었는데 네. 그걸 다 삭제했죠. 아, 엄청 그러면은 어쨌든 좀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요리하기도 좋고. YTN을 삭제하려고 하면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그렇죠. 거의 그렇죠. 반을 삭제해야 네.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결국에는 YTN 지분 매각, 공기업 지분 매각하려는 이유도 KBS, MBC에서 하는 짓과 같아요. 목적은 YTN의 보도국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YTN에 직접 개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네. 그리고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냥 팔아서 자본 니들이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적절한 네. 표현이네요. 그리고요.
그 KBS 앞에 있는 그분들이 MBC 앞에 가는 것과 YTN에 오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왜요? YTN에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YTN에 오면 MBC나 KBS보다 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왜요? 왜냐면 YTN 옆에는 CJ? TBN이 있거든요. 아, 그 그렇군요. TBN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소녀들이 항상 많아요. 아. 그 소녀들과 네. 그분들이 네. 한데 어우러지면 네. 대혼돈에 아니 지금 저희 네. 그 네. 뮤직뱅크 네, 금액을 높아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거 안 못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아요. 저희가 MBC의 라디오 네. 가든 스튜디오라고 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가끔 아이돌들이 나오면은 관광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극우 하완과 극우 유튜버들이 섞이는 진풍경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YTN 예. 폭풍전 TBS 잘. TBS 말씀해 주시죠. 폐업 직전 네. 네.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예. 아직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송사가 없어질까요? 공영방송이 올해 저희는 짐작조차 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영방송이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는지 아니까 네. 대충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짐작 저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절대 방송국이 없어질 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어떤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자금은 없는데 아, 사주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미 한 달도 예, 지난해부터 시작이 한 달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지난해부터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TBS가 어쨌든 시간적 순서로 치면은 제일 먼저 시작이 돼서 그렇죠. 거의 비슷한 매뉴얼대로 진행은 맞아요. 되는데 네. 제일 진행이 많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TBS도 저렇게 끝까지 몰고 가면 망하게 할 수 있고 말 안 듣던 그 방송인들을 다 혼내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면 네. 다른 언론사에도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본보기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서울 시민들이 TBS를 왜 지켜야 되는지, TB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TBS를 지킴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TBS의 채널이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네, EFM이 있고, FM이 있고, 그 다음에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 제대로 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아마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나 뭐, 신장식의 신장개혁? 그런 프로그램 일부를 보고서 저희 TBS 전체가 정파적이다라는 편파적이다는 판단을 하셨을 텐데 저희는 사실 뭐 코로나 때 단 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가 코로나 방송을 네. 계속 해왔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EFM 같은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과학 재난 프로그램도 했고 네. 네. 정준희 교수님의 또 해시태그 그렇죠. 또 언론과 네. 관련된 방송도 있었고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네. 직접 참여해서 각 네. 지역별 소식을 직접 전하는 그런 방송도 할 수가 있었죠. 서울시의 예, 지역 공영 방송이다 보니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네. 서로 각자 다 두들겨 맞고 있어서 그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만 TBS 라디오가 몇 년 전부터 해서는 사실 공영방송이나 다른 방송사들의 상당히 큰 경쟁자, 맞아요. 진짜 영향력이 갑자기 크게 네. 상승을 했잖아요. 시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들의 사랑을 상당히 많이 맞아요. 받으면서 그랬던 네. 사실 조직인데 이런 조직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간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네. 이게 하여간 이렇게 본때를 보이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 시험지가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본때를 보이겠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방송사 내부적으로 언론인들한테는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계속 판을 벌이면서 네.
좀 스스로 알아서 기어라 이런 분위기를 지금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 정점에 본격적인 전쟁의 예, 서곡이 울린 게 저는 이동관 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지금 지난 28일이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고 현재 대외협력특보. 예, 청와대랑 참 가까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아,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고요. 어떤 인물인지 우선 영상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그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공산당 그 언론이 뭐 소위 기관지라고 하지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후보자님 보시기에는 네. 그런 소위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른바 2017년 전후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당시에 이름을 붙였었습니다만은 거의 광풍처럼 몰아쳤던 그래서 저희가 흔히 조선시대 사화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만약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 또 실행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네. 공산당 기관지고 이런 거는 없애도 되고 예, 적폐청산 이거는 조선시대 사화와 다름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가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역시 이동관. 예, 역시 이동관 먼저 하시죠, 그럼. 아, 저는 진짜 어떻게... 정말 염치가 없구나.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이런 생각이. 근데 어떻게 본인 입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하신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국민의힘의 이용호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방통위원장 논란 이동관 내정설 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방통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네. 아, 이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 그래서 적격이라는 합리적이지도 거예요?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게 바로 이동관이구나. 그 발언을 보면서 아, 저는 정말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뭐 보시면 클로즈업 해주시면 이게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대외비로 2010년 3월 4일을 파기한다라고 돼 있는 2010년에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이에요. 오, 네. 앞서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동관이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가서 진술을 해요. 네. 이 내용들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MBC의 어떤 장악 시나리오를 한 3단계로 해갖고 국정원이 차근차근 계획들을 세워요. 여기에 보면 뭐 당내 그때 이제 이회수 선생님이 이제 언중 6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폐지,
백분 토론 및 백분 토론의 손석희 하차 등의 미봉책으로 눈속임을 한다, MC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퇴진시켜야 된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좌편향 프로라고 얘기하고 무풍지대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행자들, 좌파 진행자다라고 자기들이 낙인을 찍고 이 사람들 진행자 포함해서 작가, 패널들까지 다 퇴출하라고 작전을 짜나요. 그게 진행이 됐습니까, 실제로? 실제 그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국정원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국정원 직원들 말로 자신들이 족보대로 다 진행되는구나. 자기들이 만든 족보가 이거예요. MBC 정상화 및 추진 문건. 이 족보대로 다 실행되는 것을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시하고 그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실행한 게 이동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어쨌든 끊임없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쵸. 그거에 대한 성과를 또 정확하게 만들어낸 인물이군요. 그쵸. 강력한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 정권 시절에 언론 장악의 최선두에 서서 2010년부터 그 MB 정권 초반에 방송사 탄압하고 뭐 사람들 해고시키고 퇴출시키고 경영진 교체하고 이런 거 진두지휘했던 게 이동관이고 그게 기존의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남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와갖고 뭐 자기가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언론을 장악해서 지시하고 실행하고 결과가 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냐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나. 역시 이동관이다. 저는 공산당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니 김정은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공산당 기관지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래서 아니 지금 2023년도에도 막 빨갱이, 공산당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전 빨갱이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거침없이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 되게. 공산당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공산당이 웬 말입니까? 아니, 근데 그 공산당이란 기관지라는 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 국가가 시키면 그대로 프로파간다화 시키고, 선전선, 홍보물로 이용되는 도구로서의 매체가 기관지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이동관 씨가, 과거에 이제 MBC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KBS도 똑같죠. 그때 뭐 언론 장악 프레임이라는 건 당연히 있었고 그 MB 시절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더 무자비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사실상 언론 생태계가 완전 파괴됐던 MB 때요? 그 시작이었어요. 네. 그 시작이 뭐였냐면 KBS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정현주 사장 해임되는 그 절차가 보면 지금과 너무나 똑같죠. 똑같죠. 네. 감사원, 국세청, 경찰, 권력기관, 소위 권력기관이라는 곳에서 텁니다. 털어요. 그래서 뭐라도 있으면, 그때는 그래도 뭐라도 있으면 했네. 지금은 뭐라도 없어도 하는 거. 네.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너무나 똑같고, 그때는 그렇게 축출했죠. 사람들 축출하고, 이, 저기, 뭐, 프레머 씌우고, 이사들 잘라내고, 그래서 사장 바꾸고. 사장 바꾸고. 예, 예. 근데 지금 이번 판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잘 드는 다시 나한테 잘 드는 칼로 바꿔 써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자 TBS 보십시오. 그냥 아예 지원 안 해버리잖아요. 조례를 없애버리잖아요. 조례 한 줄로.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예 YTN? 얘네는 죽여. 이렇게 YTN 그냥 아예 체질을 바꿔버리잖아요. 시장에 내던져버리잖아요. 네. KBS 수신료 분리고지긴 하지만 이거 어쨌든 간에 저희 재정에 타격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1TV, 2TV 민영화까지 간다 그러면 KBS도 그냥 공영방송으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박살 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앞으로 MBC도 아마 그런 수준이고 경영진 바꾸는 이런 지금 차원에 공작을 하고 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 차원이 다르다. 경영진 바꾸는 걸로 해보니까 이놈의 노조들이 맨날 머리띠 두르고 방송민주화 얘기하고 시민들이 성원하고 이래서 또 뒤집어지더라. 그렇구나. 이걸 학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아예 민영화를 시키거나 아예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게 이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아까 대표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팔리면 이거 다시 공적 지분 구조로 돌리는 거 수신료만 해도 이거 다시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를 저는 이동관 씨가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 중에
사화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사화. 2017년부터 시작된 적폐청산. 그것이 사화라는 거예요. 사화는 조선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반대 세력으로부터 막 참혹한 화를 당하는 걸 사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본인이 무슨 뭐 생육신이나 사육신 뭐 그 정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온 이 판례를 보면 뭡니까? 저는 이게 2018년 3월 22일 밤이에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직전입니다. 저는 MB 시대는 역사적인 평가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동관 씨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동관 씨는 MB의 가신으로 그래도 의리는 있는지 구속되기 전에 이렇게 줄 서서 배웅합니다. 네. 이게 뭐 어디 보면 어디 소환술사가 어디 헬게이트를 열어가지고 뭘 소환하듯이 저는 이동관 씨가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뭐 정의나 공정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아니 사화하면은 본인이 핍박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감옥을 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재산을 잃었거나 본인이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지 사화잖아요. 네. 되게 잘 지내 보이신데 어떤 부분에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본인의 주구는 징역 17년 받았어요. 아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주구는 징역 17년에 추징금 58억 원, 벌금 130억 원 받았다고. 네. 뇌물수수 국정원에서 상납받고 온갖 인사청탁해서 국가를 사유화해서 국가를 어떤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처벌받았어요. 이동관은 그 수하에서 일했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았죠. 근데 이거를 사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본인들은 정치적인 어떤 보복을 당한 것이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죄책감 자체가 없다는 얘기. 그 이동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홍상표? 이게 하면 아니죠. 네. 이분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네. 네.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죠. 그 다음 홍보수석이 홍상표 씨입니다. 아. 홍상표 씨는 청와대 홍보수석 하기 전에 뭘 했느냐? 누구 했느냐? YTN 보도국장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YTN 보도국장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기자 6명 잘랐죠. 저도 그때 선배들 따라서 뭐 집회하고 하다가 결혼 직전에 지방 발령 받아가지고 가처분 소송에서 올라왔어요. 거의 한 2년 넘게 서울 보도국 본사로는 못 들어갔다고요. 그 뒤로도 수원에 갔기 때문에. 결혼할 무렵에 그랬다고요? 네네. 결혼하자마자 보도국장을 하셨군요. 근데 보면 지금 공영방송에서나 YTN에서나 내부에 제2, 제3의 홍상표 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제2노조라고 하는 뭐 저희가 볼 땐 그냥 어영 노조의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사장 물러나라 그러고 저희가 이동관 관련해서 인사검증 보도하니까 그거 잘못된 보도다. 심지어는 동료들을 일컬어 광견의 주둥이를 놀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그런 제2, 제3, 제4, 제5의 홍상표들이 각 공영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각 방송사를 그런 사람들로, 그런 부역자들로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장악 기술자라고 부르는 거고 인맥풀도 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후보가 지명되고 나서 사실 당일로 몇 시간 만에 뭐 모든 그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언론노조에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노조에서도 하셨고 저희 민원연에서도 했었고요. 많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반면에 환영하는 성명을 낸 그리고 그게 보도가 돼서 나올 때는 뭐 KBS 노조 뭐 MBC 무슨 노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환영한다라고 하는 애들은 뭐고 반대한다는 애들은 뭐지? 이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 내부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저희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데 정식 명칭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뭐 KBS 본부, 뭐 TBS 지부, YTN 지부예요. 네. 정식 명칭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3노조라고 해서 이제 MBC 노동조합 으로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MBC 노동조합 하면 저희라고 생각하는 사실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도 뭐
MBC 보도에 대해서, MBC 뭐 이동관에 대해서 환영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뭐 인력 수나 조합원 수나 이런 거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되게 미미한 숫자인데. 네. 이런 숫자로 분들, 얼마나 됩니까? 아, 그쪽이 이제 조합원이 한 100명 좀 안 되는, 한 90여 명. MBC 본부는 대부. 이제 서울만 치면 한 1,780명. 전국으로 치면은 한 1,800, 900 요 정도 저희가 규모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MBC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분들은 한 100명이 안 되는 수준인데, 외부로 비칠 때는 아, MBC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뭔가 문제제기가 되게 많은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MBC 내부 구성원들도 이동관을 환영하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비칠 수 있는. 그 네. 100분 안 되는 그 노동조합 네. 그분들이 최근에 MBC 관련해서 출연자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파란색으로 거기에, 저 일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거기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파란색. 막 이렇게 막. 근데 그게 보니까 MBC 노조에서 만든 문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언론에 막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저희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헷갈렸어요. 아, MBC 노조에.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야. 막 정치적으로 편향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1,900명 중에 한 100분 정도가 계신다. 예. KBS도 많이, 예, 피해가. 그렇죠. 많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 비슷하게 다 포진을 해 있어요. 각 언론사마다. 이런 성향들의. 아. 근데 그분들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그 따지고 보면 이 양반들이 과거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정권 시절에 언론이 그들에게 의해서 장악되고 그들이 정권에 부역을 했다는 거는 이미 다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심판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다시 이제 조금씩 들어왔죠. 조금씩 결합을 하고 네. 그 목소리를 내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동관 때 홍보수석 하면서 했던 미디어 정책들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했던 자들입니다. 공범자들이에요, 공범자들. 그들이 누군데요? 지금 그 소수의 목소리지만 아, 그 내부에 아직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동관을 환영하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KBS 노조라고 하면 KBS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네. 그 분들이나 MBC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사활이라고 생각을 하겠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정권에 유착한 홍보 방송을 하고 지탄을 받아서 우리가 촛불 항쟁에서 솔직히 KM 뭐 Y까지도 이렇게 나오면은 시민들이 우야유하고 막 이래서 사실 근접 촬영도 못하고 옥상 가서 방송하고 그런 아주 치욕적인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만든 분들인데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동관 씨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같은 배를 탄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방통위원장으로 이런 분이 들어서면 뭔가 이렇게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말씀하신 홍상표 그렇죠. 예, 그 이동관 씨 방통위원장 지명을 환영하는 성명 낸 분들 근데 사실 그 성명은 성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용산에 보낸 러브레터 이력서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도 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네. 라는 이력서 같은 이 판넬 얘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검찰. 네. 이 검찰의 누굴까요?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가 동원돼서 네. MB를 구속시키고 징역 17년을 받아냈죠. 설마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실까요? 그렇죠. 네.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네, 네, 그렇죠. 지금 대통령. 네. 저는 이게 이 사진이 너무 좀 기괴한 거예요. 이 검찰이 대통령이 되고 네. 집어넣고 네. 다시 자기가 이분을, 빼주고 네, 네. 그 수학까지 불러들이고 등용시키고 네. 그러게요. 얘기하니까 저는 네네 아, 이어서 하세요. 검찰로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아이러니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보고서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그 문건에 대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관련성 검토라는 수사보고고 이게 2017년 11월에 작성된 거예요. 17년? 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홍보수석 요청이 명시된 문건은 모두 방송사 관련 문건
이고 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신설된 2009년 8월 31일 이후로 네. 홍보수석 비서관 이동관일 때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사 관련 문건이 이동관 홍보수석일 때 집중돼 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임. 이게 검찰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진행됐냐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는 실행한 적 없다. 실제 분명한 결과가 있었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국정원 직원,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진술서거든요. 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 시도가 되었고 실제로 실무국장 책임제가 본부장 책임제로 바뀌었고 저희 내부에 국장 책임제가 본부장 책임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견제장치가 약화되는 거죠. 공방형 운영 규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의 공정방송을 견제하는 장치들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족보대로 운영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이야기해요. 네. 이 문건은 김재철 읽어보라고 만든 문서입니다. 김재철이 당시 MBC 사장. 네. 청와대에서 조인트 맞고 인사했다라고 김은용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하여튼 그 김재철 사장이 읽어보라고 국정원이 만든 문건이다.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MBC 경영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만든 것이고 이게 청와대의 의지이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직접 이 문건 작성한 사람이 이게 청와대의 의지였다. 김재철 만들려고 만든 문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앙지검 검찰 보고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되며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경영진을 안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 PD, 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보고서면 중앙지검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덕분에 이동관이 이제 된 거네요. 아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 그렇죠. 허약상을 보고 네. 아 능력이 아, 적임자다 할 수 있겠다라고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증명한 거죠. 이런 사람이 네. 자기가 언론사 장악을 할 수도 없고 장악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정현 씨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홍보수석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네네. 국회의원 말씀 국회의원 나셨죠. 네. 그분이 실제로 방송법에 의해서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냐면 세월호 그 참사 보도 당시에 보도국장하고 실제로 통화하잖아요. 그 아마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떠돌고 있을 거예요. 어. 실제로 그 방송 좀 봐달라고. 뭘 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막 해경에 의해서 뭐, 네. 뭐 저기 그때 막 구조되고 뭐 이런 방송들 우리가 이제 비판 보도를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아, 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들 네. 뭐 이렇게 그 좀 비판,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는 소위 말하면 빼달라는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청탁 전환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 당시 보도국장이 폭로를 한 과정에서 이제 그 녹음 과정이 다 나왔고 그게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돼서 실형 선고까지 내려졌단 말이죠. 이동관 씨가 네. 지금 이런 문건에도 나와 있는 이 숱한 것들은 네. 그 단편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도 실형이 선고가 되잖아요. 네. 그 잘못한 거라고 법원이 얘기했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양반은 좀 거의 종신형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이제 한 16일에서 18일경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여간 무리하게 강행해서 임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주변에서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는 오늘 한 회분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네요. 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회에도 계속 얘기를 좀 상황 추이를 보면서 네.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엊그제 이동관이 출석할 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해서 사실 이 국정원의 방송 장악이나 검찰 수사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사실 빠져서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실 밝혀져야 되고 당시에 검찰의 수사팀 보고서에서 이동관을 배우로 지목했음에도 수사가 진전이 못 됐어요. 검찰은 이게 공소시효 문제라고 이제 이동관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검찰이 이런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히고. 하면서 발표를 해요, 다른 사건들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동구간까지 직접 검찰 수사가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혐의인 것처럼,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동관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관 후보자가 했던 그 방송 장악의 전과들 다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똑바로 소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 검찰체 수사 보고가 잘못됐든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의 수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옳은데도 자기가 지금 방송 장악하려고 위원장 하겠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을 사실 이동관 후보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 실행, 분명한 결과가 나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저희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서실 수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이 검찰 보고까지 했던 그 당사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영방송은 주인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이 뭐가 부족하면 고치고 수선해서라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공영방송 내팽개치고 더 나은 어떤 언론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재정립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당장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는지 네. 안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KBS, EBS를 지키기 위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로 많이들 혼란스러우시죠?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아무런 논의도, 법 개정도 없이 분리고지하면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루빨리 중단해달라는 헌법재판소 탄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올해를 끝으로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는 시민의 미디어 TBS로 만드는 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나 주민이 직접 사이트에 가셔서 서울시 주민조례 청구를 검색하시면 서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울시 예예 TBS 주민조례 청구입니다. 그걸 네.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다 언론인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싶긴 한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인들에게 항상 갈증이 있었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정말 시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용기 내서 물어봐 주길 바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MBC가 그거 못 탔잖아요, 전용기. 그 질문,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도 되게 큰 용기라고 시민들은 얘기했고, 그래서 MBC 라디오가 전체 라디오 청취율 1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이 시민들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뭔가 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효능감, 진짜 용기 있게 물어봐주고 부딪히고 싸우고 막 슬리퍼 신고 와서 하면서 싸우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저는 민주사회, 대한민국이 선진국화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동관 앞에 가서도 자신 있게 질문해서 뭐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얘기 마음이겠지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시민들은 정말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 제목이 언론 아싸입니다. 아싸! 힘내십시오. 자, 오늘 그 첫 방송 긴 시간 진행했습니다. 네. 시민들 이런 식으로 진작에 배웠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 같이 하신 소감 네. 짧게 30초 이내로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예, 그 진작에 저는 이런 기회 가졌어야 하는데 뭐 안
좀 아쉬움은 있지만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그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이라도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주시는데 힘써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오윤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 못하는 나라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질문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더 열심히 묻고 더 열심히 따지고 더 열심히 아마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들 그 언론들 스스로 해야 되는 그 성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오윤혜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저희가 훨씬 더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공영방송을 지키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고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하게 됐고 지난 한 10여 년간 MBC는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라고 어떤 표를 걸고 국민들에게 많은 성원을 받고 싸워왔습니다. 근데 과연 지난 5년여 동안 MBC가 그 역할,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내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비 많이 올 때 느닷없이 KBS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왜죠? 재난방송을 열심히 한다고. 네. 근데 KBS는 원래 비 올 때 그렇게 했어요. YTN도 물론 KBS 못지않게 재난방송을 하고요. 공영방송은 원래 잘 시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도 묵묵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윤혜 씨 지적대로 더 잘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방송장악, 언론장악, 기술장악 기원했다고 했는데 YTN 노동조합은 3,249일을 싸워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겼습니다. 저희들은 존버 전문가. 네. 그렇게 네. 무엇을 원하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든든합니다. 응원합니다. 진정한 언론인인 기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외롭게 네, 네. 외롭게 지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인력과 자본과 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곳은 공영방송이고 그건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온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실 거고 또 저희한테 좀 실망한 부분도 많을 테지만 그래도 얻게 되면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조차 이제 없어질 거고 큰 후폭풍이 있을 거고 또 이동관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분이 와서 언론을 장악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언론의 장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짜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네 분 노조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몰라 난 관심 없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 사실은 해봤자 뭐 달라질까? 하는 그런 어떤 무력감 때문에 냉담을 가장한달까? 스스로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모르는 척 덮어놓고 그러니까 덮어두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힘내서 잘 달려주시기 바라고 네. 또 그것만큼 시민들이 응원하고 후원하고 예, 격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응원이든 격려든 질타도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 아낌없이 꼬집어주시고 요청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네 분이 응답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기 저는 전문이 아닙니다만 노윤혜님이 네. 잘 아실 텐데 요즘 유튜브 방송 보면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던데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댓글도 잊지 마시고 공유도 잊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권에 유리한 그런 언론이 아니라 사실 보도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영방송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 응원 그리고 후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계좌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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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